의사들끼리 그 환자를 진단하고 서로의 그 결과를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의학의 발전에도 굉장히 거치하나의 그 순서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한의사들의 진단 행위는 너무나 주관적이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맥진기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같은 한의사끼리도 서로 진단을 공유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야 서로 학술적인 토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2년 동안, 작년 2019년도 이후 지금까지 거의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꾸준히 강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검증하자는 차원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직접 환자분을 뵙고 즉석에서 이제 답안을 제출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심리적인 부담이 좀 컸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알려주신 이제 황재욱 회장님과 여러 맥진학회 회원분들 덕분에 최선을 다해서 답안을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그동안 이제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환자분들을 짧은 시간 안에 진단을 하고 진맥을 하는 트레이닝이 오늘 시험을 보면서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진료를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